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FOMC에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시장이 약간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연준의 그 새로운 프로젝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말을 하는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시사해 주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연준이 일단 신규 점도표 프로젝션을 들어갔는데 FOMC 참석자 전원이 일단 금년에는 금리를 일단 동결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그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고용도 증가됐지만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재미있는 것이 내년도에 이전까지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4명이 이제 찬성을 했었는데 이제 7명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 시사를 해주고 있고 또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당분간 금리는 그대로 둔 채 유동성을 좀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유동성의 조절에 대해서도 역시 좀 신경을 쓰고 특히 이제 테이퍼링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이제 제네바에서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만나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나발리라든가 이런 그 러시아 국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방위적인 그런 사이버 어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5G라든가 보안 관련주들이 다시금 이제 한 번 더 힘을 받아서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있을 그 6G에 대한 것에서 우리나라 LG전자가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관사로 이제 선정이 된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통신기술 관련주들도 상당히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이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 그다음 아연 같은 이런 주요 금속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원자재 가격이 올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서는 이 제조업들이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요 산업용 철광석 이외에 주요 그 산업용 그 금속을 지금 이제 보유분을 내놓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원자재 압박이 이제 그동안 뭐 철강이라든가 전자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 압박 완화로 인해서 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